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온택트 하이브리드 강의라는 제목으로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줌이다, 또 4G, 5G 이런 것들이 오면서 우리는 언택트, 또 난택트, 뭐 온라인 컨택 이런 내용으로 이 언택이라는 단어, 뭐 요즘에 유택, 뭐 여러 단어들을 교수님들 쓰시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하고 보이려고 하는 이 메시지는 교육공학적 차원에서 이제 교육공학이 그 시청각 그 옛날 이제 교재 뭐 이런 내용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공학적 차원에서 그 소위 언택교실, 뭐또 이제 제가 가끔 이야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강의 이런 것들 얘기들을 통칭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언택 수업,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그 구분화 시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비대면 수업이다 하면은 지금 쓰고 있는 현재까지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다림의 아리스토텔을 쓰지 않는 기존의 방식, 카메라로 선생님, 그 다음에 화면에 발표 자료 이렇게 놓는 방식은 대면 수업보다 낫지 못하다. 이런 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가정하에 지금 교육부도 또뭐 산업부에서도 이런 이제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 기술에 대한 걸 하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도 하겠다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육에 대한, 강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화두가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30여만 명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 복잡한 방송, 오디오가 가야 되고 비디오가 가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지금 이 화면에 이쪽 화면에는 이줌 화면을 켜놨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 링크로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면 저하고 질의응답이 되는 그 환경을 열어놓고 페이스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신기해서 아시는 분도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방송한다면 다 도망가십니다. 뭐 거기 얼굴을 보이면서 방송까지 나가니까 이제 두려운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대면 비대면 수업, 지금 이제 장면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의 카메라에서 이렇게 설정을 좀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 왜 방송에서 카메라맨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하다가 다음 장면은 조금 더 이렇게 커지는데, 이런 이제 가상 카메라 기술, 저희 2004년도에 이 기술을 가지고 IBC에 출시를 했는데, 뭐그저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가상 스튜디오 회사 이제 사장들이 막 찾아와서 가격을 너무 깨면 안 된다, 시장이 크지 않다 해서 막 같이 걱정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보인 이 소위 비대면 그 강의 녹화를 위한 가상 스튜디오 기술이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PD들이 장면 하듯이. 이러한 방식으로 그 지금 여러분 보는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의 화면에 어떻게 하면 이 화면이 더 집중되게 볼수 있냐.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화면에 선생님이, 나는 이 칠판을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 그럼 크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우측으로 하고 이제 카메라를 좌측으로 옮겨주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쪽 카메라 안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여기다 켰는데, 파워포인트를 조금 더 크게 하자. 또 이쪽에 지금 오늘 주제, 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바꿀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카메라맨들, 카메라 워킹, 카메라의 무브먼트, 또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가상 칠판, 실제로 그 뒤에 TV도 놓고 그렇게 방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유자재로 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 방송을 할 때마다 같은 스튜디오를 거의 쓰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회사에 디자이너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런 강의실 여기 보시면은 이 얼마나 큰 교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그 강의실에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 교실, 소위 그 대면 교실이라는 데가 마치 우리는 그 완벽한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면 수업 방식에서 예를 들면 이런 데를 좀 이게 그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여기 이제 수백 명이 앉아서 여기 계시는 이 강사를 쳐다볼 때 과연 이 강사들 시선이 강사의 표정과 강사의 감정과 이것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교실이 되어 있는가? 뭐 요즘은 이제 특히 그 중고등학교로 가면 학생들이 예, 과거와 달리 또 미리 선행학습이라고 그럴까? 미리 공부를 하고 와서 다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수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이게 과잉 그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그 큰 강당에서 혹은 이런 교실에서 지금 줌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런 줌을 가지고 이쪽에다가 비대면 학생들 멀리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면 저는 그것을 얼굴이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정대면이다 그것을 온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왔던 프레젠테이션을 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만약 제가 여기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제 이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화면을 만약에 이렇게 놓고 제가 잘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수업과 이렇게 제가 보이면서 하는 수업의 내용은 이 강사의 흡입력, 표정, 그 학문에 대한 거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그 공부에 대한 모티베이션 이런 면에 있어서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은 매우 중요하다. 거기서 비록 그 공부를 어떻게 풀고 how to solve에 대한 것들은 다소 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자세히 one-to-one으로 해도 사실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그 이해하는 거가 선생님 이해한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학생이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 수업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느낀다는 거고 지금 이 온택트 강의라는 것은 웹엑스다, 뭐 우리나라의 구름이다, 뭐 여러 가지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서 멀리 있는 원격자 학생이 보이게 하는 것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이는 이 장면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장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도 보인다면 여기가 무척 아름답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많은 그 코엑스 등 여러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시연을 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2020년도 아이스튜디오는 무척 강력해졌다. 더욱 멋진 제품이 되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를 하고 아이스튜디오의 이제 그 저렴한 가격까지도 만들어서 더 쉽고 더 편안한 것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택 수업은 현장을 아름답게 현장에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게 현장의 교회의 다른 지교회도 같이 보이게 하는 것이 제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온택 소사이어티를 줌이다, 웹엑스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다 또 행아웃이다 이런 것들이 이미 파퓰러해지고 무엇보다도 4G 환경이 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아프리카까지 또 브라질까지 브라질이 뭐 저급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까지의 구석구석에 스마트폰이 가는 곳마다 이 파이버 고속망이 백본으로 깔리면서 우리는 커넥티드 월드 정말 온택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만은 꼭 교실에 와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온택에서 비디오가 가는 것과 달리 프레젠테이션이 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뭐 사장님도 계시고 한데 초상권에 좀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실제로 했던 장면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하는 것과 같은 강의를 지금 제 책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화면은 저는 지금 사실상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송이 나가고 있고 아까 그 화면 이것이 가고 있고 지금 요 카메라는 이제 요 앞에 제 노트북 버전을 지금 개발하면서 여기에 이제 쓰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는 여기 있는 장비 한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르는 제가 쓰고 있는 화면의 그 메뉴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뭐 어수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스위처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스위처는 버튼으로 이것이 어떤 버튼인지 몰라가지고 조심스럽게 프리뷰를 보고 눌러야 되는 것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 화면에 프리뷰가 다 여기 있어서 그냥 누르시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1인 강의 장치이기 때문에 방송 장치가 아니라 이것은 방송과 강의를 컴바인하고 PD를 이 안에 집어넣고 인공지능 PD가 알아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하면 크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넣어서 이 여러분 책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스튜디오도 여러분이 만들고 거기에서 강의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이 PPT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아까처럼 이걸 누르면 그 화면이 나오는 거죠. 또 이걸 누르면 파워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하면 파워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어떤 방식보다도 편리하고 유용하게 그러면서 그 화면에 직접 실시간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는 우리나라의 특허 기술입니다. 지금 모든 컴퓨터에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일부 돈을 줄 수 있다. 학교에서 줌에게는 모든 걸 해도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강의를 만들어서 원격에서 교실을 만드는 이 아이스튜디오에 여러분은 이제 이걸 쓰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강의에 대한 컴플레인을 듣지 않고 학생들이 정말 이 교실에서 듣는 수업보다 더 몰입감이 있고 또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내용이 지금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엔지니어의 양심을 걸고 그동안 30년간 앵코더 스트리밍 방송 시장에 있어온 경험을 통합하고 또 제가 했던 교수 생활과 강사 시절의 모든 내용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어쩌면은 하늘에서는 저를 너 이거 좀 잘 만들어봐라 해서 보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이 교실에서 아이스튜디오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즉시 원격지 교실에도 갈 수 있고 원격지 교실 학생과 여기 교실의 학생이 함께 버추얼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면서 그 공간 안의 수업은 이제 하나의 VR 클래스로 VR 유니버시티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인지 또 그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 정말 편한지 한번 실제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교실은 더 이상 교실 안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과도 실시간 소통이 되고 질문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교실 수업보다도 더 몰입감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전자 가상 칠판을 이용하는 강의 방식, 새로운 가상 교실을 이용하는 가상 교실 방식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 방식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정말 고심하고 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이 기술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 영화에 나오는 나디아 연대기 벽장에 들어가면 다른 세상에 가듯이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자면 꿈속에 가듯이 이 가상 그린 스크린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오게 되면 거기는 이렇게 그린 스크린이 있는 공간에 오게 되면 여러분은 바로 이 나디아 가상 교실로 가서 스마트폰이 있는 학생들이 전부 거기에 와서 스마트폰 수업을 하게 되고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보게 되고 그렇게 본 학생들과 양면으로 서로 보면서 마치 저 브라질에 있는 학생도 유럽에 있는 학생도 저 남미에 있는 학생도 또 호주에 있는 학생도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화면을 보면서 교실에서는 이렇게 화면에 여기에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보이면 질문을 하고 여기에 선생님 강의를 똑같은 화면이 모든 데 공유되는 그러한 수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희 사무실에 있는 회의실과 또 이런 뭐 여러 스튜디오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13,000개의 K-12의 방송실은 전부 방송 인력이 와서 써야 되는 장비라고 하면 거기에 이 IC를 넣는 순간 그 방송실은 셀프 프레젠테이션 VR 교실로 변화되면서 각 학교와 학교가 연결되고 학생과 교실이 함께 되는 열린 학교라고 저는 새롭게 열린 교실, 열린 학교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셀프 VR 강의 클래스를 통해서 이런 많은 사람이 모여도 효과적으로 보지 못했던 강의를 이제는 공간에 관계없이, 거리에 관계없이 할수 있고 또 저렴한 노트북 버전도 저희가 출시를 해서 이제 학교마당인가요? 그런데도 올리고 이렇게 저희 파트너사들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증강현실 기술과 가상현실 기술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스위치와 믹서에서 했던 모든 기능을 포함하면서 또 방송에서 전문가들만 하고 여러 명이 있어야만 했던 기술들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막은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키면은 선생님이 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앞에다가 나가게도 하고 다음 장을 넘기면은 그 다음 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보여서 가게 됩니다. 교실은 이제 이 벽이 전부 외부에서 온 줌이다, 웹엑스다 이런 걸다 보여가면서 학생들이 그 교실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도 있다. 선생님이 그 교실에 있는 학생과 눈맞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가상 공간 안에, 새로운 세상 안에,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간 것처럼 VR 교실 안에서 함께 만나는 것으로서 어느 곳에 학생들도 자기가 함께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이 공간은 바야흐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공유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저는 여기에 프로젝터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의 그러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쭉 보이면서 100명, 200명이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선생님이 이 화면에 수십 배로 크게 돼서 선생님 모습이 확대되고 선생님 표정이 보이게 되는 그러한 수업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강의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계신 방은 언택트 오피스가 돼서 굳이 선생님이 교실에 가지 않아도 여기 학생들이 나오고 여기 회의실에 오는 학생들은 다른 곳에 있는 학생도 회의로 하는 이런 온택 오피스로 바꿔주게 되면 선생님은 언제나 소통하는 공간, 모여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웹으로 들어와라, 줌으로 들어와라, 웹엑스로 들어와라, 팀스로 들어와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발 도중에 우리나라 전자통신연구소, 저희 이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 정말 많은 10, 20, 30년 동안 함께 온 전자통신연구소의 팀원들과 같이 우리가 만든 기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기술로, 비록 이 화상회의는 당시 줌을 쓰긴 했지만은 4개 다른 지역에 있는 오피스들이 강당에 모여서 현장을 중계하고 방송하고 다른 곳에 있는 분도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앉아 있는 분도 다른 분과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실질적인 창립 기념회를 해준 적이 있고, 또 우리나라 과기처, 산업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저기 과기처라고 그러나요? 요새 뭐 과기정통부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하는 이 VR 컨퍼런스를 VR 방식으로 정말 컨퍼런스에 와서 기술을 발표하는 것, 그 기술 자체를 VR로 해서 전시를 이렇게 전개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이 AR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보고 있는가, 스파크 포럼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을 AR 방식으로 전시하는 것, 이런 다양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자신 있게 2020년 이 온택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극복할 수 있는 강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카이스트도 또 대학들도 이제 캠퍼스는 오프라인 캠퍼스가 있는 온라인 수업, 이것이 저는 미래의 하이브리드 대학이다, 교실이다 봅니다. 선생님이 없는 교실은,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 교실은 구속력이 떨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무크 강의가 뭐 코세라다, 유다시티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수업 성취도가 지금 돈을 낸 사람을 포함해서 5%도 안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생님이 있는 교실은 그 학생들은 함께 마일스톤을 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우리는 이것을 성취할 것이다. 학생들은 모여서 디스커션하고 세미나하고 서로가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실 수업이 되면서 바야흐로
이 하이브리드 시대의 학교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온택 교실 수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